국민이 물러나란다고 권좌에서 내려오는 게 독재자?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이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독재냐 민주냐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고 역사적 과정에 대한 상대적 평가일 뿐이다. 민주주의를 시작하는 걸음마 시기에 지도자에게 갑자기 성숙한 서구식 민주주의의 기준을 들이대고 왜 민주주의 못했어? 하고 회초리를 들 수는 없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1948년의 대한민국 건국은 위대한 민주주의 혁명의 첫걸음이었다는 사실이다.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으로서 민족사 최초의 민주공화제적 헌정질서의 출발, 국민이 보통선거로 선출한 대표자에 의해 만들어진 헌법과 법률에 의해 통치되는 시대를 열었다. 모든 독재자는 가혹한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반대자들을 진압했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스스로 권좌에서 물러났다. 이것은 미숙했던 민주체제를 더 성숙시키는 과정이었다.